오늘은 좀 기대를 기대 없이 네, 왔습니다. 기억할 수 있어요? 뭐 상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은 안 되네요. 우리도 또 올라가서 긴장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나올래? 빨리 나갈래? 빨리 누구 혼자 나올래요? 진짜? 언제 나올 건데? 내가 불러줄게 아니야? 어 진짜 불러줄게 나와. 불러줄게요? 이따가 펜사 참치 하나 둘 셋 오케이 컷. 아 나래 씨가 대상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막나래 화이팅. 오케이 컷. 많이 안 찍어봐서 네. 이렇게 정도 찍으면 되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이거 흔들면 안 되는구나. 야 이런 거 안 찍어봐서. 네 저희 고프로가 생겨서 네. 연말에 2019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려요. 네 저 박군입니다. 네 아 저희 앞으로 이 카메라가 생겨서요 아주 다양한 앵글에서 아 재밌는 화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여기 정문선 배우님이시고요. 전 지금 연기 대상에 나와 있고 질투 앵글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저희 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응? 에잇? 이번에 벌써 에잇이나 나왔어? 최신입니다.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준입니다. 고프로님. 기차랑 하셨잖아요. 아, 고프로.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고프로 맞아요. 고아마. 아, 예. 강동원은 아니고 강동원 머리지. 머리 괜찮아? 예쁘세요. 아, 난 예쁜 것 같아. 어, 아름다우세요. 아,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사다난했던 한 해 잘 예, 보내셨으면 바랍니다. 아, 내년에는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마음 가벼운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잘 찍고 있어 아주. 아주 좋아. 한달 10월 31일 날 사탕을 물고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제가 2019년 KBS 연기대상에서 조연상을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아주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을 받은 의미를 잘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은 통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된다. 진심이 통하게 해주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19년에서 20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영광의 상을 또 저에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상이 독이 되지 않게 정말 앞으로도 1년,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진심을 전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스토리제이 소속사 사랑하는 많은 분들 정말 정말 한 분 한 분 호명은 다 못해드리지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가족같이 이유 없이 제 곁에서 힘을 주시는 우리 소중한 보석상자 여러분들 잊지 않고 제가 연기 이상으로 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